반갑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사찰음식연구소 연구원인 이형숙입니다. 보조 강사 이지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플러스 통합의료인문학이 주최한 인문주간의 건강과 힐링을 위한 음식인문학 시간입니다. 오늘 할 제목은 코로나 시대 자연을 살리고 우리 몸을 일깨우는 음식이라는 주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요리는 여기 보이는 그 재료와 같이 느이 버섯국, 우엉잡채, 생표고버섯 양념구이를 준비했습니다. 우린 제철의 식품을 먹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가을 하면 생각나는 게 버섯이죠. 그래서 버섯 중에서 제1능이, 제2표고, 제3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1능이를 가지고 오늘은 능이 국을 끓여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능이는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못 보신 분도 많은데 이 능이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생능인데 보통은 능이 구입하기가 쉽지 않아서 마른 능이를 구입해서 쓰거든요, 불려서. 근데 오늘은 이렇게 능이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생능이, 그다음에 표고버섯, 무, 콩나물, 그다음에 마른 고추, 다시마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사철음식의 기본 그 육수는 육류를 안 쓰고 채수물입니다. 그래서 다시마 물 1리터에 다시마 한 조각과 버섯 한 3, 4개, 그다음에 무, 한 4분의 1 쪽쯤 넣고서 한참 끓여서 다시마를 오래 끓이면은 텁텁한 맛이 나기 때문에 중간에 한 10분 되기 전에 다시마를 먼저 꺼내냅니다. 그래서 이거 국물을 이렇게 끓여놨습니다. 자, 그러면 국을 끓이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시는 지금 채수물을 여기다 붓고, 물 먼저 채수물을 붓고, 끓을 때 지금 이제 여기 펴고 여기 아까 그 채소물 끓일 때 다시마하고 무하고 했던 걸 건져서 이렇게 곱게 찢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펴고하고 무를 곱게 다시 이렇게 잘라서 다시 넣어서 끓입니다. 무와 펴고 그다음에 뭐 마른 고추 이렇게 같이 넣어서 끓입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끓은 다음에 끓으면 이따가 능이와 콩나물은 나중에 넣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끓게 놔두고 뚜껑을 좀 덮을까요? 그래서 뚜껑을 닫고 끓입니다. 거기다 간장을, 불량의 간장을 넣어서 한번 끓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막 끓을 때 마지막에 콩나물과 능이를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능이버섯은,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정말 기능성이 좋은 식품인데 조금 가격이 좀 비싸긴 하죠. 근데 항암 물질로도 유명하고 콜레스테롤도 방지를 하는 그런 그 버섯이 되겠습니다. 특히 가을은 여름 동안에 그 허약해진 체질을 보완하는 그런 계절 되겠죠. 그래서 가을철에 가장 좋은 그 식재료는 뿌리 음식, 덩이 뿌리. 그다음에 콩나물 같은 이제 이렇게 감기 예방을 할수 있는 그리고 비타민 C가 많은 식품을 많이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국물이 팔팔 끓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콩나물하고 능이를 넣어서 한번더 끓이겠습니다. 그리고 콩나물 넣었으니까 뚜껑을 덮어주고 한번 한 소끔 끓이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식보 얘기를 좀 말씀드릴까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약식 동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밥이 바로 보약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모든 우리 그 섭취는 음식 섭취는 음식으로 이렇게 이제 섭취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약을 드시지 않으셔도 제철 음식을 먹는다든가 그리고 또 우리 요즘에 많이 쓰죠. 신토불이라고.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나는 생산품으로, 그렇죠? 농산물 이런 것으로 섭취를 하시면은 그것이 바로 보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다 끓어서 그럼 여러분들 한번 저기 그릇에다 담아 보겠습니다. 능이는 향이 좋아서 이 능이뿐만 아니라 능이 숙채로만 드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라면 많이 드시죠? 라면 끓일 때 능이버섯 한쪽만 넣으셔도 그 향이 기막힙니다. 그러니까는 구하실 수 있으면 마른 능이를 구하셔서 한쪽을 들고 다니면서 라면 드실 때 거기다 넣어서 드셔보십시오. 따로 보약이 아닌 가을의 보약, 이게 능이버섯국입니다. 자, 이제는 우엉 잡채를 하겠습니다. 우엉은 가을에 그 저기 뿌리로서 많은 기를 갖고 있고 소화 위에도 좋고 그러는 그 식품이죠. 자, 이 우엉은 손질을 껍질이 워낙 얇고 그렇기 때문에 칼 등으로 이렇게 벗겨주면 됩니다. 자, 이 껍질이 이렇게 벗겨졌으면은 이만큼만. 이렇게. 자, 우엉 잡채는 우엉을 곱게 썰어줍니다. 6cm 길이로 이렇게 채 썰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준비한 우엉 채를 프라이팬을 달구어서 식용유만 넣으면 향이 덜하기 때문에 식용유 플러스 들기름을 같이 이렇게 넣습니다. 이 들기름이 훨씬 향이 좋고 들기름은 많은 불포화 지방산이 있어서 특히 우리 건강에도 아주 이로운 기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당면은 미리 당면을 갖다 물에다가 불려서 따라줍니다. 그다음에 이 양념을 미리 양념을 해둡니다. 지금 여기 있는 참기름과 간장, 설탕을 넣고 미리 양념을 좀 이렇게 해서 두고 밑간을 해둡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달구어진 식용유와 들기름이 넣은 프라이팬에 이 채친 우엉을 넣습니다. 근데 우엉은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아주 중간 불로 해가지고 오래도록 볶아줘야지만 이 섬유질이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는 한참 볶아줍니다. 여기 들어갈 그 우엉하고는 나중에 여기 지금 썰어놓은 청고추가 있는데 이 청고추는 나중에 살짝 넣어서 그냥 섞어만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엉을 언제까지 볶아주냐면은 이렇게 들었을 때 지금 이제 이렇게 뻣뻣하죠. 이 상태가 나중에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볶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간은 여기는 간장으로 하게 되는데 간장과 조청. 근데 우리나라 음식인 가장 그 특징 있는 음식이 우리는 이제 발효 음식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 나라인데 특히 발효 음식 하면은 김치와 그다음에 장 종류죠. 간장, 고추장, 된장. 그러니까 이 특히 자연식 그중에서도 이 사찰 음식에서는 다른 인공 조미료를 전혀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장 요리만 집에서 맛있게 담궈 놓으면은 다른 그 인공적인 조미를 전혀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 집간장, 여기 집간장하고 간을 하는데, 집간장 하면 이제
예전에는 진간장이라는 그 간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간장을 오래 묵혀두면은 간장색은 더 짙어지고, 그다음에 맛은 그 소금기가 내려앉아서 슴슴해지거든요. 그게 진간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오래 묵은 집간장이 없으니까 진간장을 다 사서 쓰고 계시죠. 자, 지금 이제 우엉이 많이 그 노글노글해졌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밑간을 해놓은 당면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엉과 당면이 같이 섞이게. 이 상태에서 당면이 다 익었죠. 이제 여기다가 아까 썰어놓은 청고추 이렇게 넣고서 한 번만 슬쩍 볶아주면 끝이 납니다. 섞어주면서 바로 불을 그냥 꺼주면은 이 잔열에 청고추는 익으니까 아주 쉽게 끝났죠. 그래서 맛있는 우엉 잡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나머지 간장과 설탕을 한번 넣어줍니다. 자,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가을철의 별미인 맛있는 우엉 잡채가 완성됐습니다. 이번에는 표고버섯 양념구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1능이 2표고, 3송이버섯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송이버섯보다 더 기능, 좋은 기능이 많고 맛도 좋고 근데 저렴하기 때문에 이 표고의 진명목을 저희가 잘 모르죠. 근데 표고를 많이 그 저렴한 표고를 버섯을 많이 드세요. 그럼 이제 이 표고버섯을 밑간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고버섯을 근데 하기 전에 기둥은 이렇게 잘라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예쁘게 시각적으로 예쁜 효과를 보내기 위해서 칼집을 이렇게 보여주는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어슷하게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하면은 여기 이제 잘라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칼집을 낸 예쁘게 칼집을 낸 표고를 이렇게 담고 밑간을 해주는데. 밑간은 처음부터 고추장 양념을 해서 굳게 되면은 장이 들어가면은 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들기름으로 먼저 밑간을 해서 먼저 애벌구이를 하고 그 다음에 장 양념을 해서 두 번째 간을 하게 됩니다. 해서 굳게 됩니다. 구울 때는, 구울 때는 이렇게 머리부터. 항상 우리가 음식을 할 때는 전을 부치거나 또 생선을 굽거나 할 적에 항상 그 얼굴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왜냐면 더 깨끗한 프라이팬에서 깨끗하게 구워지기 때문에 얼굴이다 생각했을 때 그 접시에다가 올려놓을 때 그 앞 표면에 나타나는 부분을 먼저 굽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쪽은 그 다음에 구우면은 전이 아주 예쁘게 붙여지게 되죠. 새끼. 굽고 있는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양념장을 만들겠습니다. 그럼 양념장은 여기 지금 고추장, 그 다음에 조청, 그 다음에 간장도 조금, 그 다음에 그래서 같이 섞어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표고버섯 안쪽에다가 양념하게 됩니다. 자, 여기다 통깨도 같이 넣어주고요. 그래서 애벌구이 한 데다가 이렇게 장을 묻혀주면은 타지도 않고 예쁜 색깔로 구워지게 되죠. 자, 이렇게 미리 장을 만들어 놓고 구워진 표고 안쪽에다가 여기다가 발라서 다시 한번 두 번째 굽게 됩니다. 버섯은 생으로도 많이 먹죠. 그렇기 때문에 살짝만 익히시면 됩니다. 자, 예쁘게 애벌구이가 됐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꺼내서 여기다가 접시에 넣고 그래서 양념장을 안쪽에다가 발라주시면 됩니다. 모든 식용유, 그러니까는 콩기름, 그다음에 들기름, 참기름, 모든 저기 그 식용유는 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건강한 기름인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게 발연점이 낮아서 들기름 쓰실 적엔 더 빨리 그 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콩기름이나 그다음에 옥수수 기름을 조금 식용유를 섞어서 써주시면은. 덜 타게 되죠. 이거는 한번 애벌구이가 됐기 때문에 장을 묻힌 후에는 살짝만. 이래서 불맛만 조금 보면 되니까 이 정도면 이렇게 꾸덕꾸덕 하셨으면 꺼내도 되겠습니다. 자, 버섯 위에 무늬를 낸 거하고 안낸 거하고 시각적으로 아주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먹기 좋은 떡은 보기도 좋다고 그렇죠? 예쁘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무늬 하나 넣어주면은 훨씬 더 구미가 당기죠. 식욕이.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